사람은 올해 40살에 왜 이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냐고 하면 살면서 부모 형제간이 있다고 하여도 부모 덕이 없어요. 부모 덕이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하는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여지껏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오늘 남성 인물 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이분의 좀 현재 기운은 좀 어떤지 앞으로 행운은 어떨지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정보 제공하겠습니다. 3월 31일생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 왜 그러지? 이 사람은 올해 40살에 왜 이 사람을 보면 눈물이 나냐고 하면 살면서 부모 형제간이 있다고 하여도 부모 덕이 없어요. 부모 덕이 없고 내가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하는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여지껏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 마음고생을 많이 했고 작년까지도 뭐 이 빚은 보고 그랬다고 하지만 누구 말 맞다나 앞면에서는 갖다 좋을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적이는 아니었거든. 그리고 모든 것이 막 이 내가 해결을 하고 내가 이 나서 갖고서는 모든 것을 해결사 노릇을 해야지 되는 그런 사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인연도 있지만 그래도 앞에서 도와주면서도 뒷복을 치고 내 밥그릇을 남한테 뺏기고 이러고 살아왔단 말이야. 양반이. 그랬는데 올해 이제 막 여 갑진년에는 누구 말 맞다나 갑지게 산다. 그거는 뭐냐, 귀인이 그래도 그동안에 힘들었던 부분을 그 보상을 받는 해년이 되지 않을까. 요게 이제 요 음력으로 3월 생일이잖아. 이 양반이 그러면은 음력으로 이제 3월달서부터 그러면 양력으로 4월달 되겠지. 네. 이 사람 일단 생일달 되고서부터는 괜찮아요. 기운이 좋아. 기운이 좋고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바빠. 많이 바빠. 많이 바쁘고 좀 뭐 알아주는 뭐 이런 성향이 있고 사람이 주변에서 이 사람을 많이 알아준다는 얘기야. 그동안에는 그러지를 못했지만은 뭐 지금은 뭐 이 사람이 흙 속에서 나온 보석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만큼 힘들었던 고비가 이제야 빛을 볼 때가 됐다.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하고 그럴수록 내가 좋은 기운이 들어왔을 적에는 나쁜 기운도 따라들거든. 그러면 절대로 금전으로 어느 누구한테나 얽히면 안 돼, 이 사람. 금전으로 인해서 내가 화근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지껏 내가 쌓아놓은 공동탑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많이 인간을 쳐다보고선 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야지 되기 때문에 행동이 막 이거 올바로야지 되고 지금 세상에 조금만 이 연예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갖다 그냥 바로 그냥 맞아요. 내려가는 거 우습지도 않잖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지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이 사람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3월달서부터 모든 운기가 열려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이거 그 마음을 그대로 밀고 가고 남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마음에 내가 캥기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되긴 되는 뭐 계획과 계산이 서였으면은 바로 전진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부모 덕이 이제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전형적인 자수성가 사주인가요? 그럼 자수성가야지 이 사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재력이 있어서 한다고 해도 그 돈 갖다가는 이 사람이 일어쓰지를 못해. 내가 벌어서 하는 그 돈이 마디고 일어쓸 수가 있는 거고 이 사람 3월 31일생 을축생 이 사주를 보면은 내가 혼자 벌어서 열 사람을 먹여 살리라는 사주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갖고 누구나 다 노력은 다 하잖아. 맞아요. 그 노력파야. 근데 이제 얼른 뜨지를 못해서 그랬었는데 이제는 작년 말하자면 재작년 쓰도 빛이 보아가면서 작년 이제 올 더 빛이 더 보인다. 빛이 비쳐. 올해부터 좀 많이 풀리는 운이. 풀리는 운이지. 많이 불안관에 많이 서야지 되는 사주고 그래. 선생님 느낌상 이번 좀 뭐 하시는 분 같으실까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은 뭐 이 정치하고는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두 가지 직업을 가져야지 돼. 이 사람 사주가. 사실.
정치 쪽 하시는 분입니다. 그 정치 쪽은 안 묻는다니까. 정치 쪽은 안 맞아 이 사람. 아 그래요? 어 일어서지를 못해. 어, 그 방송 출연 좀 많이 하셨고. 방송 출연 많이 한다래도 거기에 갖다 이 사람을 깔고 어. 뭉개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네. 얼른 성공을 못해. 어. 그리고 나이가 50살이 돼야지 그때는 갖다 이 저기 어. 정치권에 들어가면 몰라도 어. 지금은 아니야. 예, 누군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내 말이 저기인지 모르지만 난 신명해서 그래. 이 사람은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사람이다. 아 근데 약간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어, 좀 불안간에 쓰는 거는 인물 자랑하고 다 이러는 거 좋지만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설을 하고 뭐를 하고 이런 저기를 하고 그런다고 해도 그럴 바에 갖다 이 교사노릇 쓰라지. 그러면 야 괜찮았지. 근데 정치권으로는 이 사람이 욕심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주변에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눈 가리기 아웅이고. 맞아요, 맞아요. 막말로 갖다 이 달면을 삼키고 쓰면 뱉는 격으로 이사람 주위에서 그런단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끼가 많다니까 이 사람이. 끼가 많아서 어디든지 뭐 연애 자석이든 뭐든 한껏 갖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적이란 말이야. 너무 좀 뭐 내가 내다고 너무 앞질러 가고 남의 말을 좀 듣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자리를 갖다 이 뭐 미끄러 나가는 거고 이러는데 정치에 밀어는 갖다 있어서 지금 갖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상 정치를 안 하면 좋겠어. 근데 정치병 근데 정치에 이 병이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맞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머리는 굉장히 똑똑하거든. 어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엄청 똑똑해요. 어. 근데 남이 인정 처음에는 인정을 했는데 남이 인정을 해야지. 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깨끗하게 정해놓고 자기 사생활을 갖다 했으면 좋겠다 그거야. 이제 누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네, 오늘의 인물은 정치인 이준석 씨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연예인이나 그런 거나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지 뭐 사람 맞아. 얼굴에 불안감에 키는 거는 맞아. 그러는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정치를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내가 그러잖아 그렇게 돈으로 나가고 맞아. 학교에서 이 학장 저기로 갔다 이 유명하고 그렇게 저기 하고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갔다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지금 맞아요. 뭐 욕을 먹고 안 좋은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지금 이준석 씨가 그 국민의힘 당대표 있다가 지금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좀 쫓겨난 조금은 그냥 내가 그러고 뺏겼다 그러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 네. 근데 정치를 안 하고 차라리 자기가 할 네. 저기를 갖다 하면은 네, 네. 괜찮아. 네. 어. 근데 자기를 따라주는 사람도 주변에서 배신을 많이 했고 본인이 내 마음은 젊은 그 패기만 가지고서는 너무 설치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았으면 똑똑한 사람이거든. 똑똑한 인물이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씨가 지금 개혁신당이라고 이제 이낙연 씨랑 같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공동 당대표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이낙연 씨랑 이준석 씨의 두 분이 이렇게 봤을 때 궁합으로 봤을 때 좀 어때요? 이낙연 씨하고 저기 네. 이준석이하고는 네. 안 맞아. 안 맞아. 잘못 선택했어. 몰라 나는 정치는 몰라 네. 정치는 모르고 신으로만 갖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치는 모르지만 네. 둘이는 안 맞아 왜 그러냐 서로가 갖다 이 뭐 이 쬐끔만 저기면은 어 맞히려고 뭐 쬐끔만 수틀으면은 갖다 헐뜯고 뭐 이러는데 아 쥐떼 없이 같은 흔들리는데 뭐가 되겠어 사람이 쥐떼가 있어야지 되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막말로 기든 아니든 밀고 나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이제 와서 그리고 이제 딱 뭐 내려섰으면 그만이지 뭘 또 누구하고 뭐 누구하고 저기 한다고 이러고 나는 뭐 이낙연 씨 편도 아니고 이준석이 편도 아니고 어느 누구 편도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는데 너무 이거는 저기 정치인들이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지는 것부터 정치 싸움에 국민들이 지금 등 터지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에 무슨 정치인들 얘기를 하면 나는 아주 이가 갈려 싫어. 왜? 힘든 사람들 여기 무척 많이 오거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주고 그거야 그냥 우리가 바라는 건 나라가 조용하고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싸움을 안 해야지 돼. 지금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다치는 건 누구야? 맞아요. 응? 그쵸. 없는 놈들만 죽어. 그쵸, 그쵸. 있는 사람들은, 갑부들이 있는 사람들 돈 딱딱 예금해놓고 쓰지만은, 없는 사람들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 죽는 거야. 오늘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여기서 정치인 이준석 씨 컨텐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